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지입니다. 헐리우드 친구들과 주말마다 함께하는 방법, 여러분의 인싸템 케이진이 연예 동산 주간 김육회, 오늘도 시작합니다. Hit it! 순전히 개취로 간만에 새 앨범 소개 갑니다. 전세계 토탈 곡 재생수 260억 회를 넘는 체인스모커스가 2년간의 침묵을 깨고 며칠 전 대망의 최신 싱글 하이를 발매했죠. 멤버인 듀류와 알렉스가 출연한 뮤비도 공개가 됐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6년에 데뷔 이후 정말 엄청난 히트곡들을 내고 괴물처럼 활약했던 아티스트인데요. 그동안 너무 지쳐서 2020년 2월부터 활동 휴지기에 들어갔었죠. 얼마 전 SNS로도 쉬기 시작하고 첫 4일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곡을 만들고 싶어져서 휴가는커녕 내 곡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재능은 써야죠. 다음은 위클리 전 카니에 현예로 갑니다. 얼마 전 카니에는 전 여친 줄리아 폭스와 키스를 하는 모습을 공개했죠. 전 여친인 앰버 로즈와도 이미 했던 일이라서 그러려니 싶은데요. 그건 그렇고 요즘 카니에가 전처 킴에 큰 매력이 있다는 남친 피트 데이비슨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신곡인 My Life Was Never Easy를 들어보시면요. God save me from that crash just so I could beat Pete Davidson's ass. Who? 이렇게 가사를 써놨습니다. 그렇다면 카니에가 퍼뜨리고 있는 소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트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에 중독되어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피트를 만나면 떼찌떼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답니다. 한편 피트 측 관계자는 그는 킴에 대해 경의를 갖고 있을 정도라서 카니에의 녹은 돈 헤이트는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라네요. 뿐만 아니라 되려 카니에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킴은 카니에와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며 그저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데요. 특히 카니에가 공공장소에서 펼치고 있는 요딴 일들이 장래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발 뭐 좀 할 때 비공개로 하자 라는 전언도 남겼습니다. 여친까지 연달아 갈아치우면서 공개적으로 애정행각을 하고 질투심이 가득하다 못해 피트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카니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친인 줄리아가 카니에랑 사귀기 1년 전쯤 드레이크랑 사귄 적이 있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 줄리아가 영화 언컷 잼스에 나왔던 당시 드레이크가 인스타 DM을 보내 영화에서 그녀의 연기를 칭찬하면서 2020년 2월 뉴욕에서 만나 호텔에서 술을 마시며 관계를 발전시켰다죠. 발렌타인데이 땐 줄리아가 LA로 날아가서 드레이크에게 버킨백 두 개를 선물 받았고 드레이크의 고향인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는 함께 머물기도 했답니다. 카니에와 드레이크의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이 연결고리가 꽤나 흥미롭게 느껴지실 텐데요. 줄리아는 드레이크와 사귀었던 과거를 카니에게 털어놨고 카니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중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넷플릭스 타이거킹의 타이거킹 조익조틱 1월 28일에 판결을 받았죠. 판사가 살인청부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을 때려버렸는데요. 이 양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심플 상큼하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 3월에 넷플릭스로 풀린 다큐 타이거킹에서 동물원 오너로 등장한 조는 그 독특하면서도 미신 같지만 멋있는 모습에 타이거킹이라고 불렸는데요. 대형 고양이과 동물 보호를 호소하는 단체 비켄 레스큐의 캐롤 베스킨으로부터 동물을 괴롭힌다고 고발을 당해왔습니다. 결국 조는 두 남자에게 캐롤 베스킨을 담궈달라고 의뢰를 했고 계획은 미수로 불발, 이 혐의에 추가로 2018년에 조는 야생동물에 대한 법률 위반까지 더해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징역 22년을 때려 맞았는데 어랍쇼 1년이 줄었네요. 두 건의 공모 계획이지만 타겟이 캐롤 한 명이라서 형기를 1년 빼줬답니다. 이런 한편 조 이그조틱은 현재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 중입니다. DCEU의 플래시 배우 에즈라 밀러가 좀 요상한 동영상을 올려서 화제입니다. 팬들은 걱정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잘릴 가능성이 있어서 적당히 풀자면 미국엔 K로 시작하는 백인 지상주의 단체가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에즈라는 1월 27일 밤에 그 단체의 노스캐롤라이나주 특정 지부를 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있어? 라며 캐주얼하게 인사를 한 에즈라는 만약 네가 세상을 뜨고 싶다면 꼭 그 총으로 스스로 해라. 알겠냐? 이런 식으로 좀 센 멘트를 날렸는데요. 뭘 의도한 것인지 목적이 뭔지 일절 밝혀지지 않았고 대리인으로부터의 코멘트도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팬들은 걱정하고 있고요. 에즈라가 가끔 폭주하긴 하는데 슬슬 DC영화 더 플래시의 정보가 풀리고 있는 시점이라 혹시 영화에 영향이 가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넷 잭슨의 다큐멘터리에서 데이비 보이와 마이클 잭슨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졌죠.
자넷의 어린 시절, 다이애나 로스 등 유명 인사들이 잭슨가의 집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 열린 파티에 데이빗 보위가 왔고 웬일인지 빈 방을 찾고 있었답니다. 어떤 방에서 그가 잭슨가의 형제 두 명과 조우를 했는데 그게 마이클 잭슨과 랜디 잭슨이었다죠. 랜디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마이클과 자기는 파티가 싫어서 다른 방에 있었는데 데이빗 보위가 들어와서 좀 하이가 되는 약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마이클과 자기는 그걸 극구 거절했다고 하고요. 잭슨 일가가 차별을 받으면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덕분, 아버지가 있었기에 우리와 자신의 지금이 있다 라고 자넷은 밝혔습니다. 이 다큐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건요, 과거에 자넷 잭슨이 저스틴 팀벌레이크와 슈퍼볼 무대에 섰을 때 벌어진 옷이 찢어진 사건이었죠. 두 사람은 이 일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50만 건이 넘는 컴플레인이 들어온 당시 최대의 화제였습니다. 자넷은 물론 당시에 일어나선 안 되는 해프닝이었지만 모두가 누군가를 탓하기만 하는 상황은 멈춰야만 했다. 지금까지 저스틴과 나는 아주 좋은 친구 관계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아가 리사 보넷과의 이혼 이후 집도 아니고 물속도 아닌 차 안에서 지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위치는 LA에 있는 친구 집이고요. 여기에 자기의 차를 세워두고 그 차에서 살고 있다죠. 이 차는 75만 달러에 달하는 캠핑카이며 콜로라도를 거점으로 하는 얼스 로머사에 의해서 커스터마이즈 된 거니까요. 저도 여기서 사는 건 쌉 가능. 아무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개인용 제트기라든지 호사스런 요트나 리조트가 아닌 캠핑카를 좋아하는 그나마 비교적 소탈한 타입이라는 게 되겠죠. 마블의 닥스이자 오이오이 형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과거에 주랜더2에서 패션 모델 역을 맡았던 건 진짜 실수였다 라고 밝혔습니다. 주랜더2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정말 골 때리는 개 병마심에도 까메오가 오지죠. 베네딕트는 이 영화에서 논 바이너리의 패션 모델 오를 연기했는데 Meet the biggest supermodel in the whole world is all. Are you like a male model or a female model? All is all. 당시에 이 영화 예고편만 보고도 불편한 사람들이 속출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이 캐릭터가 논 바이너리를 조소하는 존재다 라면서 영화 보이콧을 호소하는 탄원서가 난무하기도 했었던 여러 사태를 겪었던 영화입니다. 당연히 뭐 네 폭망했죠. 베네딕트는 이 영화 이후 논란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왔으며 이미테이션 게임과 파워 오브 더 도그로 뉘앙스가 좀 다른 LGBTQ+ 캐릭터를 심층적으로 묘사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법이죠. 톰 크루즈가 간만에 커머셜 광고에 출연했네요. NFL의 두 개의 컨퍼런스 중에 하나인 AFC 챔피언십이 금년 1월 30일에 개최가 되었었죠. 이번에 톰 크루즈는 CBS와 협력해 AFC 챔피언십에서 맞붙은 신시내티 벵걸스와 캔자스 시티 치프스의 경기 광고에 5월 27일에 개봉하는 탑건 매버릭의 광고를 녹인 특별 영상에 출연을 했습니다. 풋볼에 톰 크루즈를 끼얹으니까 한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 심심하신 분들께는 영화 제리 맥과이어를 추천드립니다. 백설공주 실사판의 백설공주여 으로 내정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레이첼 지글러가 같은 영화에 동반 출연한 배우 안셀 엘고트를 돌려깠다는 의혹이 있었네요. 얼마 전 레이첼이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2019년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촬영이 종료된 날 동료 배우 조시 안드레스와 파티를 즐긴 모습이었죠. 그러자 어떤 팬이 다른 파티 사진을 곁들여서 리트윗을 하는데요. 레이첼이 스필버그 감독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옆엔 안셀 엘고트가 나와 있었고요. 그걸 다시 레이첼이 리트윗합니다. 안셀 부분을 싹둑 잘라서 말이죠. 팬들도 즉각 이걸 눈치채고 댓글들이 폭주. 이 사진 역시 수천의 리트윗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가 동거에 돌입을 합니다. 이달 초 톰은 런던 남서부의 세련된 부촌 리치몬드에 3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49억을 주고 새 집을 구입했다는데요. 톰이 태어나고 자란 킹스턴 어폰템스에서 불과 6.4km 거리입니다. 이 동네엔 믹 제거, 안젤리나 졸리, 토마디 등이 살고 있죠. 톰과 젠데이아는 LA에서 영국으로 와서 새 집의 키를 받았고 근처에 사는 톰의 부모님들을 만나 올여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톰은 이미 3개의 침실이 있는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젠데이아도 LA에 50억이 넘는 집을 갖고 있지만 톰이 이번에 구입한 새 집엔 6개의 침실이 있으며 체육관과 극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측근에 따르면 톰과 젠데이아는 조금도 변함없이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데요. 두 사람이 살 첫 집은 톰이 자란 런던으로 하고 싶어 했기에 가족 모두가 흥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톰은 이 새 집을 한화 4억 정도 들여 인테리어와 보안 장비들을 보강할 생각이라는데요. 일단 입구에 2.4m의 보안 게이트를 설치하고 은신처룸과 극장룸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공사들 때문에 아마도 늦여름에 입주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얼마 전 기업가인 남편 카터와 결혼한 페리스 힐튼이 지미 팰런의 투나잇 쇼에 출연했는데요. 글쎄 양발의 하이힐을 다르게 신고 나왔습니다. 재밌는 건 이걸 처음으로 지적한 게 다름 아닌 더 투나잇 쇼의 공식 인스타 계정이라는 거. 이게 뭐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죠.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이번엔 2020년 7월에 공개되어 히트친 넷플릭스 드라마 워리어넌에서 여주를 맡았던 알바 밥티스타와 사귀고 있다는 정황을 팬들이 포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알바 밥티스타는 포르투갈 출신 여배우로 현재 24살의 라이징 스타죠. 일단 정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0년 가을에 크리스가 먼저 인스타로 알바를 팔로우합니다. 2021년 6월엔 알바가 크리스를 팔로우백하죠. 알바는 현재 크리스의 남동생인 스콧, 스콧의 여친 애견의 계정까지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대충 사이즈 나오죠. 두 사람은 작년 여름 크리스가 영화 더 그레이맨을 촬영 중이던 무렵 공교롭게도 알바가 워리어넌 시즌2를 동시기에 촬영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만났다는 썰이 유력합니다. 게다가 알바는 작년 12월 31일을 LA에서 보냈는데 그 당시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 중에 크리스 에반스의 집 뒷마당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크리스가 이번 주에는 알바가 있는 포르투갈 리스본을 방문했다고 하죠. 이거 빼박인데요. 뿐만 아니라 크리스가 현지 유대재단 학교 8학년을 위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동영상을 올린 호텔방이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방과 일치하다는 걸 미국 네티즌들이 찾아낸 거죠. 작년엔 셀레나 고메즈와 사귄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소문이죠 소문에 불과했고요. 물론 이번에도 팬들의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귄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1월 31일에 인스타에 하나의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저스틴이 더 키드 라로이 옆에서 찰리푸스와 페이스타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찰리푸스는 저스틴과 더 키드 라로이가 함께 부른 히트곡 스테이의 공동 창작자죠. 저도 예전에 한번 불러봤으니까요. 궁금하시면 감상을. 아무튼 이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What's up, man? How are you, bro? We never really got to talk about just like years ago when you said fuck you on stage to me. I don't think it's very funny to be honest. 자, 그럼 과거의 그 장면. Fuck you, Justin Bieb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at shit 6 years ago? Yeah. It was like a fucking that was a joke. I know, but it hurt my feelings. Robert, you can't be serious. That wasn't real. That was like a fucking thing that got completely blown out of proportion. 지금 장난치는 거 알고 키드 라로이는 쪼개고 있죠. 그러다 넘어가시죠. 트랜스포머의 샤이아 라보프가 아빠가 된다고 합니다. 샤이아와 2016년에 결혼해 2018년에 이혼을 신청한 미아고스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데요. 현지 시간 1월 28일 미아가 캘리포니아에서 임신 중인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샤이아와 미아는 2012년 덴마크 영화 림포메니아의 촬영 현장에서 만난 후 2014년 샤이아가 감독한 뮤비에 미아가 출연하면서 사귀게 되지만 몇 번이나 깨졌다 붙였다를 반복하다 결혼, 최종적으로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샤이아와 미아가 각각 반지를 낀 모습이 목격되었고 다시 만나고 있다는 설이 급부상. 이후 샤이아는 마가렛 콜리와 키스샷이 목격되며 사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나 깨졌고 2021년 6월부터 미아와 재회해서 디즈니랜드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샤이아는 전 여친인 FKA 트윅스로부터 폭력으로 소송이 걸린 상태로 올리비아 와일드 감독의 영화 돈 워리 달링에서 잘리고 넷플릭스 영화 그녀의 조각들의 영화상 어워드 페이지에서 이름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엔젤 중 한 명인 모델 로미 스트리드가 14살부터 12년에 걸쳐 사귀고 있는 연인 로렌스와 약혼을 했습니다. 로미는 2020년 5월에 첫 아이 임신을 발표했고요. 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으로 7년간 그날이 없었음을 밝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꾸준히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병을 극복한 로미는 작년 12월 대망의 첫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사귄 지 12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스위스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며 스위스 설산에서 로렌스가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네요. 배우 드류 베리모어가 톰 홀랜드와의 비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세상이 톰을 알기 전인 2011년 영화 한 편을 같이 보고 당시에 드류가 감독할 영화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를 하는 자리였다는데요. 톰에겐 엄청난 재능이 엿보였고 분위기나 인성에 매료됐었다고 밝힌 드류는 향후 톰의 성장과 젠데이아의 사랑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덧붙이자면 당시 드류가 톰과 봤을 영화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도 나오미 와츠 주연의 더 임파서블이 아닐까 싶네요. 이 영화를 통해 톰이 처음으로 영화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케이지였습니다. I knew you knew what I thought.